홍콩 주식 미인계 3 오늘이 마지막 회입니다. 오늘은 9시 25분부터 이렇게 사진을 보냅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 그랬더니 두 개의 계란과 우유랍니다. 이게 그래서 뭐 아침용으로 만드는 음식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아침을 잘 먹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보고 아침 뭐 먹었냐고 해서 저는 아침을 안 먹고 11시 반에 브런치 겸 점심을 먹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요. 이렇게 아침 10시에. 그래서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답변을 했죠. 그랬더니 그녀가 말하길 어제 그랬대요. 오늘 10시에 홍콩 주식을 사면 된다고 그래서 준비를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같은 종목이냐?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새로운 종목을 이제 저한테 추천을 해서 글로벌 호구를 끌어들일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물었죠. 내일은 토요일인데 홍콩 주식 하냐? 물어봤더니 아 그게 아니고 어제 그 주식은 저 그냥 제 계좌가 작동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일명 연습용이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그 종목 코드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조금 늦게 답변을 하니까 저보고 바쁘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일 사는 거라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늘 아침이래요. 오늘 아침 자기가 말을 잘못했대요. 그래서 제가 살 준비가 됐다고 얘기했죠. 지금 20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녀가 어제 그 사기로 한 주식을 4천주 샀는지 좀 보여달래요. 그래서 중국자오 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제가 딱 시간을 보니까 지금 홍콩 주식이 마켓이 오픈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금 안 됐다. 마켓이 오이 시장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중국 시간으로 9시 반에 다시 시작을 한다고 딱 보내주더라고요. 알겠다.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한국 시간 10시 40분에 내가 4천주를 샀다고. 그랬더니 그녀가 리사가 저한테 그걸 찍어서 보내달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답변을 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그걸 봐야 된대요.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그랬죠. 리사야, 너는 나를 믿지 못하니? 하면서 제가 웃으면서 욕을 했죠. XXX야 라고 했더니 그녀가 말하기 자기는 나를 믿어서 이걸 보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대요. 제가 나는 국제경찰이다. 우리가 너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너의 IP 주소를 조사하고 있고 홍콩 경찰이 너를 지금 컨택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딱 답변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빨리 도망가, 우리가 널 잡을 거야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hut up! 닥쳐! 그랬더니 이런 짤을 보내는 거예요. 귀엽죠? 내기가 막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고 한마디를 했죠. 너는 이제 좀 올바른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이런 짤을 보냈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바이라는 인사를 나눴죠. 그리고 그녀가 추천했던 08083 중국 요짠 그 시간에 마이너스 4.6% 어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6% 10% 닦였네. 이거는 미끼 상품이었고요. 아마 다른 거 샀으면 더 큰 손실을 받겠죠. 혹시 여러분 리사나 아니면 이쁜 중국 여자 또는 홍콩 여자가 홍콩 주식을 사라고 접근을 하면 조금 즐기다가 발로 뻥 차세요. 이상으로 홍콩 주식 미인계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